좋아, 무조건 한 방씩 보. 아예 한 번에 안 죽었네 이제. 접어주고. 일로 와. 예, 아멘. 레벨업. 이 버튼을 켜면 뭐가 바뀌나? 버튼을 켜면 윗길이 열리나? 쓰레기통에 글램버거가 있다. 나중에 피 채워주겠죠? 뭐야? 아까 그 스위치가 어디서 작동을 하는 거지? 옆에 벽은 없었는데. 한번 쭉 볼까요? 아, 여기 다 이어져 있는 거구나. 여긴가 봐. 여기다. 딱 봐도 마왕의 방이군. 이 문 너머에 분명 왕의 성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이다. 예스맨. 좋아. 나왔다. 뭐야 이거? 메타톤? 뭐야, 메타톤이 또 나오네. 알피스가 방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 전투 중에 알피스가 끼어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날 정지시키고 당신을 구하는 척을 하겠죠. 알피스가 연기한 거야, 그러면? 아. 아직 모르네, 그러면. 약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얘를 잡고 나서 뭔가 알게 되겠지. 이봐, 무슨 일이야. 문이 잠겼어. 뭐지? 진짜 피바다. 살인 로봇의 공격. 어, 덤벼. 한번 붙고 싶었어. 불 지르기. 일단 이거 미사일 쏴서 잡아야겠죠, 이건? 그죠? 뭐 안 맞아. 그런 나약한 콩알탄으로 씨알도 안 먹힌대. 불 지르기. 이거 버티면서 좀 기다려야 되나? 공격은 안 먹힐 텐데. 역시 이건 안 먹히는군. 자, 슈팅 게임이 됐네요, 지금. 일단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해서. 불 지르기 계속하자, 이거. 이거 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메타톤 불지르기. 전화 왔다. 제 알비스겠죠, 제? 메타톤을 물리칠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 메타톤이 왜 항상 앞을 보고 있는 줄 알아? 놈의 등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야. 아, 뒤에, 등 뒤에 있는 스위치를 끄는 건가? 얘를 몸을 돌려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약해진다고. 그렇구만. 근데 얘를 어떻게 돌리지? 메타톤 돌리기. 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그냥 말하는 거구나.
뒤에 거울 있음? 믿어 이걸? 헐 진짜 있네. 돌렸어. 스위치 눌렀어. 예스맨. 졸라 간단한 기계군. 어? 뭐야? OES? 오 이런. 제 스위치를 누르셨다는 건 단 한 가지를 뜻하죠. 뭐야 이게. 약해진 것 같지가 않은데? 봉인 해제 아니야? 오! 이게 메타톤이야? 데미지 막히네요. 아 이거를 변형시켜서 피해야 되는구나. 부근 괜찮은데? 어 공격하네. 얘 패턴이 좀 애매하다 느낌이. 위험한데? 좋아 좋아. 조금 좋네. 그러니까 진짜 키보드를 가져오셨길 바래요. 이건 주관식 문제니까요. 아 나 타이핑하라고. 메타탄의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좋은 부분? 뭐야 이게. 타이핑이 안 됐어 방금. 와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을 뽀사주지. 메타톤 냄새가 난다. 이거 바닥에 떨어지면 못 쏴. 오케이. 메타톤? 이거 뭐지? 아 파란색은 안 움직여 안 맞지? 일단 피 좀 채워야겠다. 버시파이 버거 하나 먹죠. 버거 하나 먹고 아,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음. 저 위에 그, 뭐야. 동그란 거 쏘면은 바뀌네, 그게. 나 이거 맞는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뿅. 즐거운 휴식시간. 아 나 쉬라고. 배려심 쩌네요. 마음 일로와. 마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팔 날라갔다. 뒤로 도네. 어, 큰일 났다, 이거. 잠시만. 어, 죽겠는데? 어, 1! 어, 이거 피 1. 버시파이.
와, 너무 많잖아. 잠시만. 공격. 드라마 액션? 들어와. 역시. 얘야. 부섰다. 멍청한 기계 녀석. 뭔가 여기 애들은 죽을 때 다 착해 보인다. 내가 악마가 된 기분이야. 이상하게 분명히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를 나쁘게 만들어. 이상한 놈들이야. 불쾌한 녀석들. 아 세상에. 메타톤 너. 이봐, 이건 걱정 마. 나는 늘 다른 로봇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보지 그래. 좋아, 이제 마왕가의 사투인가? 세이브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뒤에 없네요. 좋아, 그 귀찮은 로봇을 뽀개버렸군. 뭐야? 뭐 왜 따라오는 거야? 너도 죽을래? 콤방진. 어 맞아. 그럼 기대도 되지. 왜? 어 그럼 집에 가지. 나 집에 가서 제갈량 TV 봐야 함. 작별 인사랑 또. 뭐지? 거짓말을 했대. 사랑님 반갑습니다. 베스트님 반가워요. 인간의 영혼만으로는 결계를 지나갈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인간의 영혼 하나랑 괴물의 영혼 하나가 필요하대요. 결계를 지나려면. 아, 결계를 그냥 못 넘고 영혼이 필요하니까 마왕을 죽여서 그 영혼과 내 영혼으로 결계를 넘어서 인간 세계로 가야 된다고 하네요, 지금. 착하네, 그래도. 녀석. 즐거웠다. 뾰로롱.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라라란 짠. 굿 세이브. 어? 여기 뭐지? 엘리베이터가 오른쪽, 왼쪽에 있네. 이거 뭐지?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왠지 이 길 같다. 어 이 길 같네요. 느낌이 나올 것만 같다. 새로운 집. 응? 뭐야? 정원에 있어요. 정원에 있다고? 열쇠는 부엌과 복도에 있습니다. 부엌 왼쪽, 여기 거기잖아요. 그 처음에 그 염소집. 옛날 옛적에 한 인간이 폐허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다친 인간은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열쇠. 왕의 아들 아스리엘이 인간의 외침을 들었답니다. 그 아이는 인간을 성으로 데려갔지요.
복도에 열쇠가 있다고 했는데 복도 여기 있군. 시간이 지나고 아스라엘과 인간은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인간과 왕 그 뭐야 괴물이 지상 가족처럼 지냈다는 거죠. 지하 세계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었지요. 여기 뭐 있나? 어, 선물? 하트 모양의 로켓이 들어 있다. 하트 모양 로켓. 하트 모양 로켓? 방어구. 아, 영원한 친구. 방어구네요. 그 다음에 낡은 단검. 낡은 단검이 왜 이렇게 공격력이 높지? 15거든요 지금? 발레 신발 아까 공격력 몇이었지? 낡은 단검이 공격력이 더 높아. 일단 이거 풀어주고 가봅시다. 이거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은. 그러던 어느 날 괴물과 인간이 친하게 지내던 어느 날 인간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픈 인간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을의 꽃들을 보는 것.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인간은 죽었어요. 아, 인간이 죽었네. 아스리엘은 슬피 울다 인간의 영혼을 흡수해버렸어요. 그 괴물의 왕의 아들이. 그리고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변해버렸지요. 인간의 영혼과 함께 아스리엘은 결계를 뚫고 나갔어요. 인간 세계로. 그는 인간의 시체를 들고 인간의 마을로 돌아갔어요. 착하네 그래도 괴물이. 아스리엘은 마을 중심부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아스리엘은 황금빛의 꽃이 만발한 화단을 발견했지요. 그리고는 인간을 그 위에 눕혔답니다. 순간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간의 죽음을 든 아스리엘을 봤던 거예요. 그가 아이를 죽였다고 아 오해를 받았구나. 마왕의 아들이 뭔가 시체를 가져온 건데 걔가 죽였다고 오해를 받았네요. 인간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공격했어요. 아스리엘은 맞고 또 맞았어요. 아스리엘은 그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하지만 아스리엘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꽉 붙든 채로 아스리엘은 웃어 보이고 거길 떠났지요. 상처 입은 아스리엘은 집에 비틀거리며 돌아왔어요. 성으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고 그의 가루는 정원 전체에 죽었네. 아스리엘이 인간 세계 가서 죽고 왔네. 왕국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루에 두 아이를 모두 잃었어요. 인간들은 다시금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간 겁니다. 왕은 이 고통을 끝내기로 했어요. 지하로 떨어진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해요. 충분한 영혼만 있으면 결계를 영원히 부숴버릴 수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 모이면은 이제 인간세계와 괴물세계를 이어주는 결계를 부순다는 거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수고어 대왕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겁니다. 말이 다르네. 보내준다고 하고 희망을 주실 거라고 하고 구해준다고 하고. 당신도 웃어야지요. 기대되지 않나요? 기쁘지 않나요?
당신도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 뭐지? 오케이, 저장. 세이님 반갑습니다. 좋아, 가볼까? 왠지 여기 같군. 고요하다. 어? 뭐야? 잘못 왔네? 아, 이런? 왠지 왔던 곳 같긴 했어. 그래. 왠지 익숙한 그림이긴 했는데, 같은 층이 또 다시 반복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네. 예스. 따라란, 따라란. 근데 여기 가려면 엘베를 타고 옥상으로 가면 되나? 여기서 왔는데. 그 여기잖아. 여기서, 아, 이쪽인가? 오케이. 아, 편집 안 해요, 이 정도는. 아. 여기도 왔던 길 아니니? 왔던 길 같은데. 거의 맞아요? 아래가 맞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막, 아, 이 뭐야, 야. 내가 이게 길치가 아니라, 나는 이 벽이 막힌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벽이 아니네. 그래. 이게 벽인 줄 알았음, 이 검정색이. 그렇군. 좋아, 여기, 어, 뭐야. 얘 누구지? 센즈 같은데? 드디어 왔네. 내 여정의 끝이 코앞이야. 잠시 후면 왕을 만나게 될 거야. 함께 이 세상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거지. 그건 그때고. 자, 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 네가 얻은 모든 EXP 경험치. 나 레벨 졸라 높죠. EXP가 뭐냐고? 그건 경험치. 응? 처형 점수? 내가 다른 이들에게 준 고통의 정도를 말해.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경험치가 올라. 경험치를 충분히 얻으면 레벨이 오르지. 여기서 레벨이 러브예요. 러브 역시 약자였어. 아, 러브가 이 약자야? 폭력 수치. 어, 나 좀 뿌듯하다. 그러면, 그죠? 나 폭력, 충분히 폭력적이었어. 나 뿌듯해, 지금. 그럼, 그럼, 나 잘했네, 어. 나 잘했어, 뿌듯하네. 어, 보람있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해치기 더 쉬워져. 당연하지. 어, 내가 그걸 알고 한 건데? 자, 이제 이해하겠지. 심판을 받을 시간이야. 좋아, 너도 죽여주지. 정말로 옳은 일을 했어? 당연하지. 난 양심에 1cm만큼의 가책도 안 느낀다고. 지금까지 네가 하던 일들을 봤을 때 이제 뭘 해야 할까? 널 죽여야지. 너랑 마왕을 죽이고 인간 세계로 가야지. 덤벼, 덤빌 거면 빨리 덤벼. 천하의 센즈가 뭐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럼 그럼, 난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했어. 어, 그럼 그럼.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그치만 널 보고 있으면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방어 정도는 이해. 하지만 가끔씩 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한단 말이야. 뭔 소리지? 특별하니?